5252님이 지난 매달 10만 원 받는 것도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요. 가정 경제가 뭐 마이너스래나 뭐 어쨌다나 해서 못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허, 잠깐만요. 1792님은요. 공감하다가 마지막에 40만 원 받으신다고 하셔서 공감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저는 20만 원 받거든요. 잠깐만요.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른 남성분들이 받으시는 그 금액보다 홍성규 씨가 많이 받으신다고 너무 많이 받고 계시다는 생각을 좀 하시나 봐요. 3732님, 나는 25만 원 받는데 딱히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저 홍성규님 지금 완패가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상남자님은요. 어떻게 사연들이 아내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문자들이 오고 있어? 그렇죠. 상남자님이. 남자지만 용돈이 너무 많아서 부럽습니다. 40만 원이면 많지 않아요? 저는 결혼 9년차인데 15만 원 쭉 동결입니다. 40만 원이면 저는 입 다물고 용돈 인상 안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 조금 강 큰 남자 것 같아요. 좀 세게 나오셨어요, 이분. 우리 홍성규님 큰일입니다. 사연을 보내지 말걸. 사연을 보내서 그냥 불이 붙었네. 아내분이 커봐. 자기 많이 받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서 이게 말이 돼? 아니 그 10만 원 이거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깎기 싸움입니다 지금. 예. 네, 9818님 우리 신랑은 용돈 10만 원 받아요. 근데 그마저도 저 가족에게 쓰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어요. 카드는 기름 넣을 때만 사용하네요. 홍성규님 진짜 모든 분들이 아끼 살뜰 사준다. 네. 우리 6365님은요 30 받는데요. 기름값 별도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올려주기는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올려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올려달란 말을 굳이 협상하지 않았더니 아내분이 자연스럽게 올려주신 거예요. 이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올려주시는 분이 있고 올려달라고 해도 됐어 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네. 김잠등님, 가늠알이 고와야 용돈이 오르죠. 작은 변화에도 예쁘다라고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착한 행동하면 괜히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이 안쓰러워서 말을 안 해도 용돈을 챙겨주고 맞아요.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약간 이렇게 청개구리 꽈시구나. 굳이 올려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어깨가 축 처지게 안쓰럽게 치근지심이 일어날 수 있게끔 행동을 하셔라. 네. 곽경철님은요, 남자분들 퇴근 후 집안일 하면 용돈 인상 100% 되답니다. 뭐 이렇게 100%가 된다고요. 갑자기 너무 안쓰러우셨어 남편들의. 8612님, 용돈은 적당한 노동을 곁들여 협상을 하셔야죠. 한 달 동안 욕실 청소, 바닥 청소 담당을 하거나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집 남자는 그걸로 10만 원 인상해줬어요. 여자분이 그걸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말없이 적당한 노동을 곁들여라. 네. 4717님은요. 저는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려줘서 더럽고 치사해갖고 빌기 싫어서요. 그냥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4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술, 담배 먹지 않으니까, 마시지 않으니까 돈이 생기는 거구나. 내가 쓰는 거에서 줄였다, 이분은 줄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으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더 좋아하셔서 용돈을 또 인상해 주지 않을까. 그렇죠. 행복숨님. 화장대 위에 남편의 지갑이 살짝 열려 있는데. 천 원권으로 몇 장 있을 때 보면은 지갑에 좀 넣어주고 싶어요. 맞아. 이거는 요거 방법 중에 하나겠다. 홍성규님을 위해서. 예. 안쓰럽지. 화장대에 지갑 살짝 열어두세요. 네. 그 너무 지갑. 티나게 이렇게 막 동전과 천 원짜리만 놓지 마시고 또 이렇게 그냥 진짜 뭐 한 만 몇천 원 이렇게 놓아놓으시면 좀 불쌍해서 넣어줄 수 있겠다. 이거 방법일 수 있겠다. 5326님, 불쌍하게 지내보세요. 둘이 있을 때 끙끙대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보, 수박이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자기가 좀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것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좀 약간 찌질해 보이지 않을까요? 한 숨을 푹 푸실까요? 그죠. 그냥 진짜 안 먹어. 둘이 난 돈도 없는데 뭘 먹어.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뭐든지 그냥. 자, 우리 1477님은요.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요. 용돈을 벌어보세요.
설거지, 청소, 빨래기기 등등. 우리 집도 그래요. 아, 그 가정일을 좀 더 도우시면서 용돈을. 네, 가사 도우미 일을 내가 하겠다. 네. 그 돈을 나한테 다오. 이거군요. 그쵸. 네. 네. 7885님, 큰일 났다. 용돈 깎이겠다. 제가 지금 이 문자를 보니까 홍성규님은 그 지금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없었던 일로 오히려 협상하려고 하실 때 협상이란 말도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냥 아내분한테 네. 나는 이 돈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네. 사연을 김혜원과 함께 보냈는데 내가 정말 착각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봤을 때는 좀 많다고 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많은 편이었다 뭐 이거네요 진짜 진정 남자들한테 용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뭐 해석이 나름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아내분이 경제 관리를 해주면서 하면 본인 쓰는 거는 그냥 하루에 뭐 간식 사 먹고 회사 생활 하시면서 네? 커피 한잔 사드시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글쎄 아닌가? 모르겠어요. 술값을 끊으셔야 되겠네. 술값이니까. 아무튼 유료의 말씀을 많이 전해드립니다. 흡족한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홍성규 씨님. 자, 아내분한테 더 잘 보이고 예뻐지시라고 맞아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